자, 시작합시다. 저기 그 시험지 전체 다 가져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툭툭 한마디씩은 하고 갈게요. 8번. 이게 오답률 20%나 나왔어. 약간 의외였는데. 야, 해석이 아직까지 잘안 돼요. 삼각함수 절대값 붙은 그래프를 못 그린 건지, 특수과학 계산에 실패한 건지. 이참 묘한. 자, 8번. 틀리면 안 돼요. 어쨌든 삼각함수, 선생님 삼각함수 나올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데, 삼각함수는 대세예요, 대세. 근데 그 대세가 형성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기출문항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정도는 그건 아니잖아, 그죠?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닌데, 오답률이 20%인 게 눈에 띕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14번. 14번 그 오답률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선생님 본인도 지수로그 함수 그 기출문제 푸느라고 미적분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제 연초부터 그런 기조로 많이 설명해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호소를 했었는데, 아니, 그렇다 해도, 아무리 그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 방부등식 문제 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한 3배수 정도로 푼게 어떠냐? 그러니까 3의 배수 싹 풀고, 다음 시즌에 3으로 나눈 나머지 1인 거, 기출문제를 통째로 푼다고 했을 때, 3으로 나눈 나머지 1인 거싹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쯤에 3으로 나눈 나머지 2인 거싹 풀면 딱 좋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제안했었는데, 습관이 결국에 어디에 달려 있는 걸까? 이 문제에서, 이상하다, 4인데? 4인데? 이 순간 그 4가 복이 없어서 다행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4인데 뭐지? 라고 순간 생각하는 사람 은근 많을 거야. 뭐를 주의해야 되는 거야? 뭐를? 그죠? 이게 두점 사이 거리잖아. 누가 큰지, Y좌표 누가 큰지 모르는 상태니까 당연히 두 가지로 나뉘어야 한다는 걸 처음부터 생각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네 개인데 그렇게 해서 1이란 답이 올바로 나옵니다. 평가원 뭐 14번 같은 경우에는 맞추라고 하니까 보기에 4 같은 걸안준 거야. 보기에 4 같은 걸안 주고, 야, 조심해. 이러면서 경고 한번 한 겁니다. 경고를 들을 이유가 없기를 바랍니다. 16번 가겠습니다. 16번에 대해서는 사실 누차 많이 얘기했던 건데, 이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16번은 애들이 좀 까다로워한 문제가 맞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표본 집단을 좀 이제 참고할 만한 집단이 있어서 이렇게 정답률들을 좀 봤는데, 수능 공부를 꽤 열심히 한 친구들은 거의 안 틀리더라고. 근데 이제 수능 공부를 아직 밀도 있게는 기출 중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아직은 좀 덜한 학생들 경우에는 16번은 꽤 까다롭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16번을 어려워했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 수능 수학에 이게 대한민국 수능 수학에만 나오는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핀란드 이런 데 입시가 없으니까 없을 거고, 일본의 입시 이런 거 별로 없겠죠. 가끔 나오겠죠. 그러니까 수능 수학의 가장 오래된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직 마스터가 안돼 있으면 그건 좀 곤란하다. 그지? 이게 아직 마스터가 안돼 있으면 좀 곤란하다. 이거 내년에 올해도 나오겠죠. 올해도 수능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6평에 나오는 도형, 삼각함수 도형 활용이 수능보다 좀 어려워요. 범위가 좁으니까. 근데 6평에 거리낌 없이 맞아야지 수능에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 생각하시고, 요 문제를 좀 어렵게 느낀 사람들은, 아직은 내가 전형적인 기출 유형에 대해서 꼭 하나, 완전히 마스터해야 되는 것을 아직 덜 마스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겠습니다. 아시겠죠? 16번 해설합니다. 16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차피 도형을 푸는 과정에서 삼각형 풀이가 많이 약화됐다고. 삼각형 풀이가 약화된 건 사인 코사인 법칙이라는 직각 아닌 삼각형 풀이법을 제거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직각 삼각형을 푸는 거지. 직각 삼각형을 푸는 거야. 이 문제가 어디가 조금 걸린 거냐면, 여기에 세타를 하나 잡았는데 얘랑 똑같은 각으로 이렇게 여기 각을 세타로 잡았잖아요, 그죠? 여기를 세타로 잡았어. 여기 직각 수선의 발 내린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요 점이 Q인데 여기 O고요. 그 다음에 여기 H죠. 그러니까 형태는 굉장히 간단해. 이 Q와 O랑 H를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를 세타의 함수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이제 필수적인 보조선들은 웬만하면 그을 거야. 요 닮음을 못본 사람 별로 없을 거고. 무슨 닮음이냐면, 수선의 발을 내는데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니까 왠지 많이 본 도형이야.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라는 사실을 거의 감을 잡아요. 이제 확인하면 되지. 왜냐면,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그러니까 여기 직각이에요. 여기까지는 큰 무리 없이 왔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액션이 문제인데, 어디가 문제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삼각형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삼각형을 어쨌든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세타 상태로 결정이 돼야 된다. 근데 현재 아는 것은 얘밖에 없어요. 그죠? 얘가 1의 코사인인가 코사인 세타지? 밑변은 확보했다. 그럼 이제 양쪽 변 두 개를 다 알거나 각을 하나 알고 변 두 개를 알거나 이런 상황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조사를 해보면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까지도 쉽게 이해가 돼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렇다고 삼각형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 변 하나, 각 하나잖아. 변 하나, 각 하나. 그지? 아직은 미정 상태라고. 그러니까 봐. 여기 이 길이가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일정한 각으로 날아가서 어디까지 갔는지가 중요하잖아. 이게 아직 미정 상태로 원인이 있다를 표현해줘야 돼. 그래서 이 삼각형에 요각을 알거나 요런 각을 알거나 요각을 한다는 건 요각을 하는 거죠. 각 하나를 더 알거나 어쨌든 뭐 변의 길이 아 요 변의 길이 있다. 요 변의 길이 1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죠. 하지만 낀 각이 아니기 때문에 낀 각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되다 볼 수 없어요 지금. 그지? 요 사이각을 알면 이거는 삼각형이 결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 요 각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삼각형이 결정된 건 아니라고. 왜냐하면 봐. 이 녀석이 모르니까 이 녀석으로 이렇게 날아간 형태로 해서 요 도형이 요 각을 찾아내야만 이제 넓이를 안정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요 놈은 요 놈의 길이는 아직 미정 상태니까 좀 더 풀어야 나올 거라고. 풀어야. 뭔가를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이 아직 남아있는데 여기 푸는 게 좀 괴로운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좀 관점을 가지셔야 되냐면 이거 선생님이 맨날 하던 얘기예요. 맨날 하던 얘기입니다. 결국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직각삼각형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직각삼각형인 거야. 직각삼각형인 건데 이쪽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지금 좀 괴로운 상태잖아요.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삼각비를 활용하거나 삼각비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 삼각형의 이런 변의 크기를 안다는 거지. 그지? 이런 변의 크기를 알면 뭐 1이니까 이거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쪽 각과 이쪽 각을 세타로 나타낼 수 있냐, 세타로 나타낼 수 있냐에 달려있어요. 세타로 나타나는데 성공하면 이 변이든 여기서는 뭐 요거는 요거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텐데 요런 변들을 세타에 대한 함수로 결국에 나타내기 위해서 각을 찾아보는 게 우선이야. 각 함수니까. 근데 여기서 아마 실패하게 될 거야. 여기가 세타로 어떻게 표현될까, 여기가 세타로 어떻게 표현될까 해서 거기서 아마 막힐 거야. 그러면 과감하게 넘어가라 그랬죠. 각에 대한 파악이 저 삼각형 오른쪽 왼쪽에 있는 요 삼각형이 지금 각이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 그럼 그 각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는 거지. 자 그때 이제 여기가 이제 기하 실력이긴 해요. 왜 안 될까는 못 찾을 수도 있어. 이 각은 결국엔 하나의 원주각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저 중심 반대편까지 가고 더 내려가서 원을 크게 그린 후에 호나 현을 찾아가지고 원주각으로 다루거나 이래야 되거든. 요 각은 찾기가 힘들어요. 또 요쪽 각도 찾으려면 요쪽 호나 현을 활용해야 되거든.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평범한 상태는 아닌 거야. 저 Q의 위치가. 그래서 만약에 각을 세타로 표현하는 게 좀 힘든 상황이 되면 과감하게 그냥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피타고라스로 가야 돼요. 피타고라스. 나는 피타고라스로 달릴 생각이다. 라고 그냥 슉 가야 돼요. 그동안 6평에 주로 이런 상태가 많이 나왔거든. 삼각비만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근데 하나의 장벽이야. 애들이 피타고라스를 그냥 쓰는 거야 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각을 어떻게 찾지라는 생각도 사실 잘 못해. 그냥 선을 막 그어보면서 뭔가 정해지는 걸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지? 이 문제는요. 세타로 나타내기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든 피타고라스를 써야겠다라는 생각하는 게 맞고 여기서 뭐가 가능할까? 그래도 이런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얘를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얘를 찾으면 돼요. 얘는 코사인 세타에다 다시 한번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은 그냥 피타고라스로 찾는 게 맞다 이거죠. 1- 코사인의 제곱 세타를 또 제곱한 거지. 그러니까 4제곱이 되겠다. 그지? 코사인 4제곱 세타. 요 액션이 얼만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됐는가에 달려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럼 이쪽이 계산이 되니까 이쪽도 따로 계산해서 두 개의 삼각형을 더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빠르게 전환 진행됐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풀이 과정은 굉장히 간단하죠. 자, 풀이 과정 빨리 하고 마무리할게요. 삼각형을 양쪽으로 쪼개서 계산하자. 2분의 1에 이 녀석부터 할게.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본다면 밑변은 코사인 세타에다 다시 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가 되겠다. 그지?
거기에 높이는 코사인 제곱 세타죠.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분의 1. 이번엔 얘를 밑변으로 보자. 얘는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이라고. 4제곱 세타. 여기다 높이는 코사인 제곱 세타죠. 그러니까 보면 0으로 향해 가는 건 얘밖에 없고요. 요 안에 있는 1 마이너스 코사인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타 하나로만 나눠도 되고 양쪽으로 합분해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지? 요 놈이 1로 향해 가고 어차피 코사인 제곱 전부 1로 향해 가니까 앞에 있는 녀석은 2분의 1로 갈 것이고 뒤에 있는 녀석. 요 놈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안으로 쏙 들어가면 요식 자체가 2분의 1에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인데 이것마저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2분의 세타 제곱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이 녀석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렇죠?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되면 1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세타가 되겠다. 그렇죠?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코사인의 제곱 세타가 되겠지. 이게 세타 제곱으로 들어가서 기본 형태가 됐죠. 요 놈이 2분의 1로 향해 갈 거고 이건 어디로 향해 갈까? 2로 향해 갈 거고 요 놈도 2로 향해 가겠죠. 그냥 전체 이 녀석의 극한은 2분의 1에 안으로 들어간 녀석이 루트 안에 2분의 1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로 향해 가는 게 두 개 있죠. 바깥에는 1로 향해 가는 거니까 결국 이 녀석의 극한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2가 되나요? 2분의 루트 2.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죠? 결국 요거예요. 요거. 이런 피타고라스를 그냥 써버리자라는 생각을. 근데 피타고라스를 쓰는 상황이 아주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역추적해서 작년 6평, 재작년 6평, 그리고 전년도 한 4년치 6평을 추적해봐. 그러면 어려웠던 건 죄다. 삼각비를 쓰기가 곤란했던 상황들이야. 거기서 그냥 무난하게 피타고라스. 때로는 2차방정식을 풀기도 한다고. 2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막 구하기도 해요. 그게 상당히 부담인 거지. 과연 이렇게 푸는 게 옳은 건가? 이런 지점을 넘어서야 돼요. 알겠죠? 그러시면 어느 정도 이 유형은 마스터가 될 겁니다. 16번 이 정도 하고요. 17번 가겠습니다. 17번은 일단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지? 17번은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낯설어. 뭐가 낯서냐면 일단은 평범하게 2차 곡선을 풀어오던 것과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2차 곡선인데 탄젠트 값을 구하래. 흔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죠? 2차 곡선인데 탄젠트 값을 구하래. 탄젠트를 구하는 상황을 가만 보면 요 값은 직각 삼각형 안에 직각이 끼어 있어가지고 사이각. 이게 덧셈정리 느낌은 좀 들어요. 근데 이런 느낌마저 안 들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잘 보면 그림 상태에서 XY축으로 이미 직각이 형성돼 있어서 직각 삼각형 두 개가 끼어 있는 상태가 되고 이건 덧셈정리 느낌이 좀 나네. 그런데 이게 2차 곡선 문제야. 이런 낯설음이 좀 있어요. 그 외에는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 듯 보입니다. 그죠? 이해되죠?